제가 가야 될 곳이 마트랑 카메라 수리점이랑 그리고 지금 운동하는 체육관인데 최대한 도보랑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루 동안 아예 차 없이 살아봤죠. 아, 그렇죠. 제가 운동을 갈 때도 또 마트를 갈 때도 도보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이동을 해봤는데요. 왜 이렇게 굳이 차 없는 날을 살아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 차 없는 날인데요. 제가 하루 정도 차 없이 살아본 이유가 다음 주 목요일인 9월 22일이 세계 차 없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차 없이 살아보자는 그런 상징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고 이제 자가용 운전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차를 운전하지 않는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해요. 대신에 대중교통이라든가 긴급 자동차, 생계형 자동차 같은 그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차들은 제외가 되고요. 이날은 이제 자동차가 야기하는 뭐 교통 체증이라든가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을 줄여서 청정 도시를 구현하자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990년도 중반에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행사인데 이게 2000년도에는 유럽에 차 없는 날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2001년도에는 세계 차 없는 날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주관해서 이 세계 차 없는 날을 해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기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저처럼 두 번째 키워드는 자동차와 환경오염인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기 위해서 가스나 기름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환경오염, 대기오염의 주범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자동차는 움직이는데 탄소를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그 판매된 자동차의 탄소 배출 양이 무려 48억 톤. 1년에요? 네, 탄소 발자국이. 진짜 많네요. 그래서 이는 전체 배출량의 9% 정도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탄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같은 게 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파란색 번호판 붙이고 있는 그런 자동차. 맞아요. 많이 봤어요. T사의 자동차가 그게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실천 방안, 자동차를 탈 때 실천 방안이 있다면, 뭐, 카풀, 출퇴근 시 카풀 이용하기,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최대한 걸어 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 다음에 급정거, 급가속, 그 다음에 공회전 같은 그런 이제 환경, 그런 거 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하기. 그런 실천 방안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제가 다섯 가지 다 설명 못할 것 같거든요. 다 말씀하셨는데요? 네.